머리가 질문이 머리가 너무 아픈데? 하나 둘 셋. 시우순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저 시우순 일기에 참가했던 제돈새끼 김제돈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봬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데뷔하게 된 남영주라고 합니다. 감사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18학번 수학과 이재호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복학한 18학번 IBB의 김영주입니다.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돌아가잖아요. 되게 아쉬울 거 아니에요, 복학생 입장으로는. 그렇죠. 중문대와 홍콩을 상상하면서 추억에 젖을 수 있도록 밸런스 게임을 준비했습니다. 그렇죠. 월요일 8시 반 수업, 금요일 저녁 9시에 끝나는 수업. 월요일 8시 반 역시 이래서 시그널인가요? 이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. 8시 9시 수업. 다시 입시대로 돌아오면 홍콩 온다? 안 온다? 잠깐만. 네. 온다. 안 온다. 진짜. 아니 한번 경험했었잖아요. 아니 왜 오고 싶어? 이렇게 추억이 많아요. 아니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촬영도 하고 제돈이랑 같이 캠퍼스 그럼 저도 즐기고 저도 오고 싶어요. 저는 이렇게 홍콩 아니었으면 대학교를 못 갈 것 같아갖고 솔직하게 8시 반 S-study 수업인데 일주일 빼고 출석이 100% 혹은 나 혼자 외국인이고 애들 다 편집만 쓰는 로컬들과 풀풀 100%. 근데 S-study가 어딘지 몰라요. S-study가 어딨냐면요. 네. 8시 반 일주일 빼. S-study. 오. 아 그걸 고른 거야? 응, 방송 못한다. 말을 해놨어. 그래도 열심히 자기들끼리 떠들어. 갑자기 다 주문을 다 해. 막 알려줘. 이것만 해오면 된대. 수업 시간에 좀 편했어. 아 그래? 아 나는 소외감 느끼면 힘들 것 같아. 광도로 이렇게 팀플을 한다? 그러면 아예 참여할 수가 없는 거잖아. 저는 그쵸. 맞죠. 저는 레이오 학교 편이야. 그쵸. 세판 로마, 세판 로마도 세판은 광도지만 로마는 중국인데 어쨌든 네 딱 요 정도입니다. 꼭 먹어야 된다면 딤섬 맛 밀크티 혹은 밀크티 맛 마라탕. 잠깐만 딤섬 맛이 나는 밀크티랑 뭐라고? 딤섬 맛 나는 밀크티 마라탕. 솔직히 뭔지 모르겠어. 잘 몰라요. 잘 모르는데. 아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먹으면 맛있지 않을까? 밀크티 들어가면 다 맛있으니까. 그렇죠, 그렇죠. 그냥 근데 솔직히 이거는 제가 딤섬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. 딤섬만 밀크티. 아, 이거는 벨붕이야. 딤섬만 밀크티면은 딤섬 짜갖고 딤섬 쉐이크. 근데 다른 거 뭐였지? 밀크티만. 마라탕. 그거는 밀크티에 막 이상한 거 때려 넣는 것보다 짜증나. 아 그럼 토할 거 뭐? 화부터나 그거. 다이브에서 꼭 공연을 해야 한다면 혼자 뱀빗 추기 혹은 혼자 컬리즈 노래 완창한. 뱀빗 추기. 아 컬리즈 노래 그게. 뱀빗이 뭐예요? 감야 오이소 감야 오이소. 아 그거. 아 그거 컬릴 거 같은데. 나 그거 못 하겠어. 감야 오이소 감야 오이소. 실수 뱀빗 추기죠. 제가 이거 말할 수 있습니다. 이거는 봐봐요. 노래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좀 쌓여질 수 있어요. 아니, 하지만 쌓여질 수 있는 댐빗은 웃길 수 있습니다. 아, 또 댐빗을 선택하시겠다. 그렇죠. 또 광대가 되시겠다. 레이어 이거 하면 돼. 다음에 바이브 때 아, 그렇죠. 도전하시면 도전해 보겠습니다. 실수입니다. 포탄에서 부모님이랑 3년 동안 같이 살고 성공 10시 혹은 4년 동안 센트럴에서 페리 타고 통학하기. 페리 타기에서 포탄이 진짜 안 하는데 왜 포탄이? 아니 포탄 가깝고 네네. 또 그 포탄 그 맛집 아 그 초장마차도 갈 수 있고. 근데 페리는 너무. 근데 10시 괜찮아요? 네 저는 뭐 괜찮습니까? 다른 생활 사나이니까 페리 멀리 나가고 통을 10시야. 아 멀구나. 엄청 멀잖아 센트럴. 아 너 8시 반 수업에 5시 일어나서 씻어야 돼. 그러네. 근데 10시잖아. 너 맨날 술 먹잖아. 많이 마시면 되지. 12시에 마시고 한 6시까지 마. 이것은 교수님을 유혹하는 절친 혹은 절친을 유혹하는 교수님. 교수님을 유혹하는 절친. 아 근데 이거는
직업의 문제잖아. 교수라는 교수 좋아. 아니 교수와 난 교수 좋아하지. 근데 교수와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. 아니 그거 말고. 씨 여기서 전당해. 저는 그 절친을 이제 제돈 아니 그러니까 뭐 서로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서로를 생각해. 서로를 생각해서 형주 형이 제돈이가 교수님을 막 유혹해. 막 자체. 나는 못 볼 것 같아. 저는 못 볼 것 같아. 편입합니다. 저는 이 형이 그렇게 막 유혹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요. 그렇게 누군가에게 구애하는 모습? 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, 여러분. 군대 재입 때 혹은 저 골랐습니다. 들어보세요. 두 번째 안 들어도 알 것 같아요. 들어보세요. 네, 어쨌든 저 된장 씨 들어보세요. 네, 두 번째 뭐라고요? 두 번째 뭐라고요? 들어보세요. 졸업 4년 이루기. 졸업 4년 이루기. 4년 다니기. 너는 군대가 편했잖아. 저는 너무 편해. 카투사에다가 저녁을 빨리 해갖고 너는 좀 비교 불가능한 거고 저는 저는 보통 군 생활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주일짜들이면은 공감을 할 것 같아. 아 너무 싫거든요. 네 저는 그거 못할 것 같습니다. 군대 못할 것 같고 저는 4년 동안 뭐 있으면서 더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군대 있을 바에는 그냥 4년을 더 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입니다. 그러니까 군대도 너무 재밌고 진짜 추억도 많이 쌓고 너무 재밌는데 굳이 사이처럼 한 번은 돌아갈 필요는 없지 않나요? 그렇죠 그렇죠. 기술처방에 바퀴벌레 10마리랑 살기 혹은 모기 30마리랑 살기. 네? 바퀴벌레 30마리 모기 30마리랑 살기. 나 뭐 죽일 수 있잖아 모기는. 바퀴벌레도 죽일 수 있겠는데 모기 죽이는 게 더 쉬우니까 모기 30마리 금방 잡지. 모기도 잡을 수 있잖아. 모기 잡았는데 30마리 잡아야 되잖아요. 막 뭐 철수도 잡았다가 영희도 잡았다가 시스 바퀴벌레는 그러니까 10마리만 잡으면 되니까. 50년대 건물 시설 그대로인데 위치가 청치인 근처에 살기 혹은 추 위치에 시설 완전 좋은데 아무 버스도 없는 기숙사에 살기. 청치! 청치에 살기. 추 일단 저는 집이 좋아 좋은 게 좋은 게 잘 안 나가요. 집에 엄청 오래 있고 극과 극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잘 안 나가기도 하고 추에서 예 한두 번 간 거라서 잘 모르겠는데 거기 살면 모르겠지만 제 경험으로는 생각보다 추해서 밖으로 나가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. 버스 안 타고. 그럼요. 왜 청취해요? 추는 너무 저는 그리고 심지어 추를 그 구글 맵에서 보잖아요. 그러면 저희 학교랑 주소가 다릅니다. 그 말은 지금 다른 데 있다는 뜻이에요. 거기는 저희 학교가 아니에요. 지금 밖입니다. 지금 400만 추 있는 분들. 아 추에서 400만 정도 사나요? 아니 뭐 그 대충 그 정도 사나요? 아 그런 거야? 무시하시는 거지. 아니 무시하는 건 아닌데 저희는 다 한 가족이라고. 근데 분명한 문제는 그 400만 추 사람들도 추를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다 나오고 싶어요. 아시겠어요? CS는 구독자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서 든 생각 없으세요? 순간 구독해야겠다는 생각? 너무 시작했어. 시루순 시루순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다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. 그거를 이제 극복해주고 우리가 웃음을 주면서 이 시우순 영상과 함께 여러분에게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